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서점에 지금 가도 책이 잘 없어요. 선물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좀 단순하게 했다 해야 되나? 이건 뭐 하라면 상당히 긴데. 이제 저는 공부라기보다 연구를 했다고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경력이 그때 당시에 6년 깡통을 찼는데 뭘 연구했냐. 자, 첫 번째 요 왼쪽에다가 요렇게 박스를 쳐요. 박스를 쳐서 일단 미르님이 공부고 나발을 일단 다 떠나가지고 요것부터 써봐야 돼요. 손실 난 이유를 써봐요. 손실. 손실 발생 원인을 한번 써봐요. 1 뭐 2 뭐 100% 나온 게 다 비슷한데 진짜 뭐냐면 첫 번째 매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두 번째 매매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많다. 세 번째 손절을 잘 못 지킨다. 네 번째 추격 매매한다. 다섯 번째 기다리질 못한다. 여섯 번째 계좌 관리가 개판이다.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쫙 나열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물의 특징. 매수 아니면 매도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 동안 날렸던 거 반대로 했으면 누군가 옆에서 반대로 매매를 했으면 수익이 날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내가 한 계약 매매했는데 옆에 친구는 세 계약을 시켜요. 내가 매수할 때 너 매도해라. 내가 매도할 때 넌 매수하고 반대로 해라 이거예요. 친구한테. 대신에 계약수를 더 많이 줘. 왜냐면 어차피 누적으로 나는 손실이니까 얘는 수익이 오히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 내가 100만원 손실 나면 친구는 300만원 수익이 나온 게 정상이거든요.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먹히더라고. 실제로.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친구도 실수할 때도 있더라. 내가 매도했는데 이 새끼도 매도를 했어. 골때린 거지 이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쉽게 얘기하면 매수의 매도 게임인데 일단은 손실 원인에 대해서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써봤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그럼 매매 기준이 확실하다. 단순하다. 매매 기준 다양했다. 이거는 매매 기준을 단순화시켰다. 손절을 못 지켰다. 그럼 손절 지켰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했다. 그럼 기다린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물타기 매매했다. 그러면 물타기 매매 반대는 단일 효과에 풀베팅해서 나눠서 판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저 반대로 이제 정리를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하면 이걸 하다 보면 공부 방법이 본인 스스로가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든지 아 이렇게 이번에 해볼까? 하면서 자꾸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를 해야 돼. 본인 스스로에게 테스트 시험을 한 거지. 이제 예수님은 예 우리 뭐 시험에 들게 들지 말게 하옵시며 뭐 나를 뭐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내 자신 시험에 들게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테스트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물시장은 심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테스트를 해야 돼. 검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손실 원인을 먼저 분석한 게 제일 첫 번째 급선무고 그걸 반대로 하면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정답 모범 답안이 나오겠죠. 이 모범 답안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이거는 제일 핵심은 내가 왜 지는지 내가 왜 깨졌는지를 먼저 분석하자.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쉬워요. 막상 깨진 이유는 다 거기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알면서 깨진 게 이제 골 때린 거지. 예, 그러니까 미쳐버려요. 걸로 그때는 좀 쉬어야 돼요. 그때는 검순이 잠깐 한 일주일만 쉬어봐요. 검순이.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저 케이스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 뭐냐면 패닉 상태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금융의 1단계 아무것도 모르고 돈 번다. 금융의 2단계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잃는다. 이게 1단계 2단계예요. 세 번째 알면서 깨진다. 세 번째 알면서 깨진 거예요. 이 3단계가 진짜 골 때린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씨 이거 매수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매수하고 있고 추격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추격하고 있으니 손절해야 된다 하면서 손절 안 하고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면 이 4단계가 바로 고수의 영역 알면서 버는 단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단계는 뭐다? 아무것도 모르고 운 좋게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때 그 맛을 봐서 와 갑자기 100만원에 1000만원 되고 막 이런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단계 갑자기 100만원에 1000만원 되는데 1000만원이 빵이 된 거예요. 골때리거든. 실제 내가 날린 건 100만원인데 체감은 1000만원 날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뭐 천재인 줄 알았다가 막상 실망한 거야 본인 스스로한테. 그래서 다시 돈을 또 넣어. 또 하다 보니 막 이래저래 깨져. 그러면서 깨지니까 이제 공부를 해요. 그때 가서 처음에 운 좋게 벌었을 땐 공부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깨지니까 공부를 해. 웃기죠 사람들이. 사람이란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깨지면서 공부하면서 또 깨져. 그러면서 이때 날린 돈은 다 수업료라고 해요 사람들은.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때 날린 거는 수업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날린 돈이에요 결론은. 좋게 얘기하면 수업료이고 이딴 건 필요 없어. 날린 거지 그냥. 날린 건 날린 거예요. 그래서 4단계로 가야 되는데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가는 이 변곡의 기로가 있어요. 이때 특징이 뭐냐 뭔지 아세요? 3에서 4 넘어갈 때 특징? 벌었다가 날렸다가 벌었다가 날렸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똔똔이야. 똔똔이 계좌가 뭐 크게 잃지도 않고 날리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플러스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깨닫기 시작하고 본인 스스로 컨트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고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해가 아직까지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좀 더 해봐야 돼. 좀 더 겪어봐야 돼 그분들은. 아 뭔 소리지 싶은 분들은 뭔 소리야 이게. 그분들 거의 2번이야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스타일 약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 초보 때 20거래일 중에서 19거래일을 플러스 마감시켰어요. 근데 마지막 하루에서 날렸어 앞에 번 거를. 그때 이유를 뭐가 이유인지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 요때까지는 이제 내 매매 심리도 잘 다스리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했었어. 어느 정도 벌면 매매도 접었어요 그날. 근데 희한하게 말일 날 하루 딱 남았을 때 뭐랄까 갑자기 내 스스로가 약간 잘난 줄 알더라고. 이제 겸손하지 못했던 거지. 앞에 요때까지 겸손했었어요. 항상 긴장하고 집중하고 요때 한번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했는데 그게 와씨 제대로 날 걸려가지고 역으로 제대로 당했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배우고 자시고 다 떠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자만심에 빠지면 집니다. 이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게 뭐예요? 항상 긴장하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 선물은 확률 게임이니까 확률 높은 자리만 노리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